안녕하십니까? 5.6 글로벌 서로게이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글로벌 서로게이트 모델 개념은 아주 간단해서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로게이트 모델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블랙박스 모델, 언더라잉 모델의 예측값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근사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서로게이트 모델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블랙박스 예측 모델인 F를 서로게이트 모델 예측 함수인 g를 통해서 근사화를 하게 되고, 이 g를 통해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모델 애그노스틱 메소드라고 해서 블랙박스 모델의 종류에 상관없이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모델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보가 없어도 그냥 데이터 그리고 블랙박스 모델의 그 함수만 있으면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X 데이터가 있고 Y 데이터가 있을 때이두 개로 블랙박스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그런 뒤에 예측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값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X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게이트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함수는 보통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와 같이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학습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해석 결과를 얻게 되고, 그 해석 결과와 함께 이 인터프리터블 모델에서 나온 결과와 기존의 블랙박스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얼마나 이 모델이 예측 결과를 잘 맞추면서 또 해석도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서로게이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매저는 저희들이 많이 보는 R스퀘어 매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스퀘어는 서로게이트 모델이 얼마나 이 분산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고,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서로게이트 모델과 블랙박스 모델의 예측값의 오차의 제곱을 블랙박스 모델의 편차의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예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예는 앞에 많이 나왔던 예제인 그 자전거 대여 대수를 예측하는 문제이고, 블랙박스 모델로는 SVM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시켰고, 서로게이트 모델은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이 이제 디시전 트리의 마지막 노드들, 그러니까 터미널 노드들을 각각 결과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터미널 노드를 보시면 뭐 날짜가 뭐435 이하이고 온도가 13도 이하일 때저 자전거 대여 예측 대수는 뭐이 정도로 분포한다. 두 번째 터미널 노드에서는 조건이 이럴 때 이렇게 분포한다. 이렇게 네 가지 터미널 노드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높은 뭐 날짜가 435 이상이고 온도가 12.68일 때 자전거 대여 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트 디시전 트리의 결과와 SVM의 예측값을 비교해서 R스퀘어를 계산했을 때한0.77 정도로 나오고,
여기서 그 글쓴이는 뭐0.77 정도면 뭐 신뢰할 수 있다. 뭐잘뭐 해석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자궁 경부암 확률을 예측하는 문제이고, 여기서는 블랙박스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했고, 서로게이트 모델로는 똑같이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암인지 암이 아닌지 이제 두 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하였고, 동일하게 세 가지 터미널 그 노드의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터미널 노드 같은 경우는 뭐이 변수가 0 이하이고 이런 변수가 9 이하일 때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 카운트가 많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스퀘어 값은 0.19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진 해석 결과를 그렇게 크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로게이트 모델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게이트 모델은 플렉서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이면 어떤 모델이든 간에 서로게이트 모델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R스퀘어 매저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이 서로게이트 모델이 얼마나 블랙박스 예측을 잘 근사화하고 있는지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저희들이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들 때 서로게이트 모델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에 대한 결론을 끌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게이트 모델은 실제 y 값을 보는 게 아니라 블랙박스에서 예측한 y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델의 성능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서로게이트 모델이 블랙박스 모델을 충분히 근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는 정확한 R스퀘어 컷오프를 찾기가 힘듭니다. 네, 이상 서로게이트 모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